네, 안녕하세요. 이번 여섯 번째 강의 주제는 파이토치 설치 및 사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개요로 보면요, 파이토치는 이제 파이썬을 위한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토치를 기반으로 하며 자이언어 처리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사용됩니다. GPU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직까지는 텐서플로우의 사용자가 많지만 비직관적인 구조와 그리고 난이도 때문에 파이토치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연구팀이 개발했으며 우버의 파이로 확률론적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가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파이토치는 두 개의 높은 수준의 파이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GPU 가속화를 통한 텐서 계산. 두 번째로는 테이프 기반 자동 삭제 시스템 기반으로 구축된 심층 신경망.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토치 설치고요. 이거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구동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이토치에서 구글에서 만든 텐서 보드도 구동이 가능하다는 거. 예,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GitHub에 그 다운로드 매뉴얼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git 클로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시면 여기에 How to install PyTorch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클릭하고 예, 이거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미리 이거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놨고요. 보면 요거 이거를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했으면은 이제 요거를 또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 패스워드는 우분투. 그런 다음에 요거 사이톤을 설치할게요. 네, 그런 다음에 토치 비전과 토치를 설치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저희는 미리 설치를 해서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Git 클로닝을 이거를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Git 클로닝을 해서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이제 다운로드 하시고 이제 다운로드가 됐으면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cod-oss를 엔터를 쳐서 VS 코드를 이제 구동을 합니다. 이제 구동이 됐으면요. 여기서 파일, 그다음에 오픈 폴더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제 파이토치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보면 요거 이거를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튜토리얼 클릭한 다음에 OK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제거하고 그다음에 베이직에서 그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메인 점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터미널 뉴 터미널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제 터미널이 서치를 해보고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코드가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터미널에서 cd 명령으로 basics 디렉토리로 갑니다. ls 명령으로 다시 서치를 하시고요. cd 명령으로 linear regression 디렉토리로 갑니다. ls 명령을 서치한 다음에 여기서 python 3 한칸 띄고 main.py를 구동합니다. 트레이닝과 동시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쁘게. 그리고 코드를 한번 훑어보면요. 뭐 import 한번 토치, 그다음 numpy, matplotlib, pyplot. 이제 보통 이제 포트를 했고 임포트를 했고 보면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고요. 인풋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 그리고 에폭은 이제 뭐몇번 이제 트레이닝을 할 건가를 말하는 거고요. 러닝 레이트는 이제 0.01, 그다음에 데이터셋은 이제 X 트레인 데이터셋은 요거, Y 트레인 데이터셋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하이퍼투시스 모델은 이겁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식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 텐서플로우하고 많이 조금씩 틀리죠, 여러분.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한다면 창조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공식 튜토리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희가 바꾸는 거는 이제 요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바꾸는 거예요. 거의 러닝 레이트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몇 개.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로스 펑션식도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이제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까지 이제 트레이닝 할 건가를 세팅을 한 다음에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파이토치나 케라스나 텐서플로우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 거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X트레인, Y트레인, 그리고 레이블 이름표를 어떻게 될 건가 나와 있고,
그래프의 비트 예측된 곡선의 라인의 레이블, 이름표, 그다음에 레전드, 그리고 이렇게 이제 PLT 점쇼를 하면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밑에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모델을 저장하는 겁니다. 확장자 CKPT로 확장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비슷해요, 여러분. 이렇게 선형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이제 구동하는 걸 보였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텐서보드가 이제 텐서보드를 이제 구동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텐서보드가 이제 구글 원래 텐서플로우에서 개발했어요, 사실은. 원래 텐서플로우에서 주로 썼는데, 요새는 이제 파이토치나 혹은 이제 케라스나 이런 데서 응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CD 한칸 띄고 점점으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바탕화면이 아니라 터미널로 가서, CD 명령으로 파이토치 튜토리얼 디렉토리로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요거. 그 다음에 CD 명령을 다시 튜토리얼스를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유틸스를 디렉토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텐서보드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그 리콰이어먼트대로 설치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텐서플로우와 뭐 텐서플로우로 설치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텐서플로우로 설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미리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설치하는 방법이랑은 틀려요. 여러분 랩탑이랑 설치하는 거랑 여기 텐서플로우는 그 저희가 가르쳐 준 대로 설치를 하셔야지 설치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ARM 계열이거든요. 그 리눅스에서 이제 요거 ARM 64비트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도 설치가 돼요. 근데 ARM 32비트 전용 텐서플로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랩탑에서 설치했던 걸로 설치는 절대 안 되고요. 설치해도 구동이 안 되고요. 어차피 에러나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설치하지 말고요.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가 스크립트대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보시면 요걸 한번 캔 명령을 볼게요. 캔 명령으로 캣한칸 띄고 여기 보면 이제 쓰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활용법.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얘기지만 설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구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텐서보드를 구동하는 겁니다. 먼저 이거를 살짝 복사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파이썬 3한칸 띄고 main.py를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구동이 되면서 시스템 모니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시스템 모니터가 의외로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그내 리눅스 인베디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측정이 되니까 지금 메모리 상태가 어떻고 수학 메모리는 어떻게 잡아먹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팁을 준다면, 지금 하나 트레이닝 단계가 되어 있고요. 이 트레이닝은 좀 오래 걸려요, 여러분. 여기서 뉴 터미널 하나 여셔서, 여기서 수도 JTOP 하고 엔터를 실행을 하면 이제 패스워드들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모니터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쿼드코어잖아요. CPU 4개의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GPU 상태, 점유율 얼마큼 잡아먹었는지, 그리고 GPU 온도, 그리고 2번을 누르게 되면 이제 GPU 관련된 이제 동작 상황이 나오고요. GPU가 보니까 한38% 잡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얼마 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GPU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 76%까지도 구동이 되니까 지금 이제 GPU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GPU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면 그 트레이닝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요, 여러분. 거의 한 4%대나 10% 이하 돼요. 그러면 CPU로 구동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GPU 쿠다가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보면, 이거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 업데이터가 나오면은, 이런 거는 절대 인스톨 나오 하지 마시고, 그냥 클로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클로즈 하세요.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니터, 시스템 모니터를 보시고,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CPU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보면 이제 트레이닝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트레이닝이 이제 완료가 됐다면요, 한번 그캔 명령으로 readme.md 파일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서 이제 트레이닝 했잖아요. 트레이닝 이제 완료가 됐으면은 여기 텐서보드를 한번 구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이거를 이제 구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텐서보드라는 서버가 구동이 돼요, 여러분. 보면 이제 포트가 6006 포트로 서버가 구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결론은 요거 지금 이제 이게 링크가 하나 있잖아요. http 콜론 슬래시 더블 슬래시 우분투.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서 오픈 링크 클릭하셔도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로컬 호스트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똑같아요, 어차피. 우분투 콜론 6006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보면 accuracy랑 그 다음에 로스 펑션 그래프가 나와요, 여러분. 로스 펑션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코스트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용어예요, 로스 펑션이랑 로스나 이제 코스트 펑션은 되도록이면 0에 가까운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하지만 accuracy는 1에 가까운 게 좋고요. 거의 그 100%에 가까운 게 좋고.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mlist를 이제 갖다가 트레이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바이어스라든가 이제 보면 가중치 이런 그래프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좀 기다리면.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볼 수가 있고요. 좀 기다려야 하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에서 지금 이제 바이어스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고 보면 이제 가중치 바이어스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히스토그램까지 바이어스의 히스토그램 가중치 웨이트 히스토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텐서보드 실습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